16.7kg 눈바디.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47에서 46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이어트를 계속 한 45는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안 겪어본 숫자거든요, 45는. 최근에 살 빠진 기념으로 제가 오랜만에 또 식단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엄청 어두워서 4시인데도 불을 켜놨어요. 사실 일어난 지는 꽤 됐고, 4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지는 꽤 됐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4시가 됐습니다. 지금 첫 끼를 먹으려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비가 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굽네 닭가슴살 김치볶음밥. 제가 다른 브랜드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게 제일 제 스타일이었어요. 요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마니커 닭 안심인데 이거 100g 정도 추가해서 이 볶음밥이랑 같이 볶으려고요. 그리고 계란 하나 제가 샀거든요? 올리브유? 뭔가 올리브유 정말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스프레이가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뚜껑 닫고 약불에다가 쭉 하면은 얘네가 해동이 되면서 익거든요? 얘네 다 익으면은 살살살 잘라준 다음에 볶음밥 투하. 계란 투하 볶볶볶. 이런 느낌? 좀더 익혀야 될것 같아요. 매콤한 걸 좋아해가지고 페퍼를 좀더 넣어줘. 짜잔! 닭가슴살 닭안심 김치볶음밥입니다. 그리고 요거 떡갈비인데 제가 저번에 배달시켜 먹고 하나가 남아가지고 요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김, 잘 먹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침착맨 보겠습니다. 대박. 미쳤다. 후라이 너무 잘 됐다. 닭 안심을 추가로 넣어도 그렇게 싱거워지진 않아요. 제가 페퍼를 뿌린 것도 있지만 김 싸먹거나 이러면은 전혀 싱겁지가 않아요. 딱 좋아. 이것도 단백질? 잘 먹었습니다. 호박차. 제가 아까 원래 카페를 가려고 나갔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바지가 다 젖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카페는 안 가고 로또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원래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대신에 그냥 차를 먹습니다. 호박차를 최근에 선물 받아가지고 원래 호박차가 붓기에 도움되는 걸로 유명한데 그 호박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호박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먹는 호박, 늙은 호박 차는 붓기 감소에 효과가 없고 식욕을 돋군대요. 오히려. 근데 있으니까 뭐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호박 파차거든요? 맛있음. 그래서 카페 안 가는 대신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차와 함께 작업을 계속하다가 저녁을 뭐 먹을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 거냐면 바로 과메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저번 겨울에 과메기에 빠져가지고 겨울 내내 과메기를 진짜 자주 먹으러 다녔는데 여름엔 또 과메기가 없으니까 딱
이 계절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과메기 시즌이 와가지고 사실 저번 주에 먹었어요. 한번 첫 과메기. 근데 일주일 됐는데 또 생각이 나는 바람에 과메기를 시켰습니다. 혼자 먹으면 과메기가 양이 좀 많긴 한데 먹고 싶은 건 어떡해. 그리고 과메기는 단백질 아닌가? 뭔가 저녁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과메기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식전에 먹는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작년에 올렸던 다이어트 꿀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달바 비건어리의 다이어트 젤리입니다. 비건어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바, 저희가 아는 그 달바에서 만든 이너뷰티 브랜드고요. 올리브영에서도 핫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잘 먹어주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건데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으니까 그 두 끼 중에 좀 헤비한 음식 전에 먹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프리미엄 비건 뷰티 티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달바에서 만든 브랜드의 제품이다 보니까 비건 제품인 점도 너무 좋은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핫한 제품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이게 한 박스에 7개 들어있는 구성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30개가 들어있는 구성 박스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탱글탱글. 이게 식전에 왜 먹어줘야 되냐. 이게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커팅해주는 효과도 있는데 식후 혈당 상승까지 막아주는 요즘 진짜 핫한 그 성분 있죠? 바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저는 이 성분을 혈당 다이어트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봤던 성분이어가지고 이름까지 외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도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식전에 먹어주면은 혈당 방지와 탄수화물 커팅까지 해주는 만능 요물 아이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다 먹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거를 엄청 아껴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입에 나눠 먹는데 사실 맛이 없으면 먹기가 싫어지면서 먹는 것도 챙겨 먹는 거를 까먹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문제다. 왜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두 개를 먹고 싶고 세 개를 먹고 싶고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박스채로 냉장고 이 벽 안에 넣어둔 다음에 차갑게 해가지고 먹어주는 편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맛은 제가 5000%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상콤달콤한 그런 샤인머스캣 맛인데 완전 그 탱글탱글한 그런 젤리 식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다이어트의 주적이 당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설탕 제로 수준의 저당이어가지고 당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 포장에 스틱형에 또 이지컷으로 그냥 이렇게 뚝 따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인데 그래서 밖에서 밥 먹을 때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여행 갈 때 있잖아요. 여행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대로 개수 딱 챙겨가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그냥 챙겨 다니면서 먹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 진짜 이렇게 갓벽할 수가 없는 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칭 겸 타칭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진짜 이런저런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들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섭취할 때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방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챙겨 먹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엄청 열심히 먹어오면서 제 진짜 찐템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떨려요, 여러분. 저 진짜 마켓 관련해서 뭐 제안이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이러면은 저는 항상 다 거절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해봤으니까 항상 거절을 해왔던 사람인데 달바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그냥 화장품도 그렇고 비건오리도 그렇고 너무 애정하는 제품들밖에 없고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일단 최대한 저렴한 최저가로 맞춰서 구성을 가져와가지고 구성이나 마켓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말미쯤에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벤트들도 진짜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오 마이 갓. 와 미친.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렇게 상을 다 차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여기 이 막장이 진짜 미쳤고, 초장도 당연히 맛있고, 과메기가 일단 진짜 맛있어요. 채소 이런 것도 너무 신선하고, 김이랑 다시마랑 백김치랑 마늘종, 대파, 해초 이렇게 싸먹는 거거든요.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얼른 많이 먹어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왔고요. 그리고 과메기랑 같이 먹을 저의 다이어트에 또 굉장한 필수템, 화이트 제로를 먹어주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술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요 막장을 쓱 까가지고 김에다가 다시마에다가 꼬시래기.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초가 몸에도 좋은데 살도 안 쪄. 과메기. 막장? 마늘종? 요렇게. 과메기가 생각보다 칼로리도 낮더라고요. 생선이다 보니까 그걸 또 바람에 말린 거라서 지방도 많이 빠지고 그렇다 그랬나?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안 나오고, 분량도 길고, 토크 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화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강추. 여러분, 이만큼 먹고, 저는 취티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버리고, 내일 파스타 해 먹으려고요. 과메기 오일 파스타. 건강식으로 아주 그냥 과메기를 아주 그냥 씨를 말릴 작정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눈발이 찍고 그리고 준비하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화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촬영은 다 끝냈고 이제 제가 어제 말했던 과메기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준비. 이번에 제가 과메기가 좀 많이 남아서 양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또 비거너리 요런 느낌.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느낌이 아니라 간식 먹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냥 간식 먹는 느낌. 저는 한 식전 20분 전 정도에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디 외출해가지고 식당 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식당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먹어주고 그러면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까먹었을 때는 식후에 먹어줘도 되는데 식전에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를 볼수 있어가지고 혈당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식전에 혈당 방어용으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혈당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만 해도 살이 찌는 게 훨씬 덜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은 자고 싶고 막 너무 피곤해지고 이러거든요. 요렇게 혈당 방어를 하면은 밥을 먹고 나서도 졸리거나 식곤증이 몰려오거나 막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작업에 집중을 바로 할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당도 방지가 되는데, 내몸 컨디션이 너무 좋다. 오늘 파스타 먹어줄 거여가지고, 탄수화물이니까 요거를 오늘은 첫 끼에 챙겨 먹어준 거거든요? 베체코 파스타면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진 마늘이랑 어제 남았던 마늘종이랑 마늘, 요거를 여기 바로 써줄 거예요. 마늘종도 송송송송 해가지고, 오일에 싹싹싹 하고, 편마늘도 이거 알리올리오 해가지고, 샥 하고, 대파도 좀 넣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남은 과메기. 소금을 넣어줍니다. 완전 많이.
아, 맛있겠다. 그죠? 아, 미친! 마늘! 마늘을 깜빡했네. 제 역작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과메기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나나 바나나. 나 요리사 된 것 같아. 짜잔. 완성입니다, 여러분. 과메기 오일 파스타. 여러분, 먹어볼게요. 마늘 좀 남겨서 과메기도 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해 먹어야겠다. 옛날에는 과메기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버렸거든요. 어, 미쳤죠. 사실 알리올리오 만들어 먹을 때도 귀찮아서 원팬으로 많이 해먹었었는데 따로 면을 삶고 볶는 게 훨씬 맛있긴 하다. 이거 먹고 저는 작업하러 카페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얼른 다 먹고 커피타임 하러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밥을 깔끔하게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타임. 요거는 비건 멀티비타민인데 제가 요것도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 한 병에 비타민 플러스 히알루론산이 1일 섭취 최대 함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비타민 충전부터 피부 보습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진짜 요물템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액상이랑 여기 알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액상이 따로 있다 보니까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 없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그래서 가방에 챙겨다니면서 밖에서도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뭔가 섭취하기 진짜 편리하게 돼 있고 이게 또 여러분 맛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신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쉬면은 먹기 막 힘들고 막 엄청 인상 써지고 이런 스타일인데 신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넘기기가 너무 편한 느낌? 그리고 당연히 요것도 저당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은 제가 알기로 식 후에 먹어줘야 흡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먹어주는 거랍니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삼키기 좋은 알약 사이즈여가지고 그게 크지 않아서 요거 흔들고 그냥 신기 없어. 딱 그 젤리 맛이에요.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아,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챙겨 먹는 게 항상 생각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항상 느꼈던 거여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은 식단을 하다 보니까 영양소가 평소보다 좀 부족하게 몸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좀 푸석해질 수 있는데 요 비타민까지 싹 챙겨주면은 단 걱정도 없고 비타민도 챙기고 피부까지 챙길 수 있다. 그야말로 요물템. 먹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제 피부가 건조해졌는데도 푸석푸석하지 않고 좋게 좋게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켓을 진행할 때 한정 수량으로 또 달바에서 챙겨주셨는데 사실 이 멀티비타민이 달바 비건오리에서 재고가 많이 없대요. 많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막 요청을 이렇게 해서 한정 수량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카페에 나가기 전에 거의 처음 준비해보는 마켓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 다이어트 젤리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처음으로 30호 박스가 새로 출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 마켓에서 처음 오픈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번 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최다 구성으로 최대 혜택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라고 달바측에서 강조를 엄청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11월 27일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부터 12월 1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총 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일단 첫 번째 구성은 다이어트 젤리랑 요 멀티비타민, 할인율은 64%로 진행이 되고요. 요 비타민이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조합은 다이어트랑 피부 보습이랑 비타민, 영양까지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30호 박스거든요. 최대 할인율 62%까지 들어가고 쿠폰 적용가가 53,25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성은 한 달 단기 다이어트 구성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2개월 꾸준 프로젝트. 이 세트는 최대 할인율 64%까지 해서 102,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구성이 최대, 진짜 제일 싸게 구성이 돼 있는 최대 할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이 제가 픽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인데, 이렇게 3개월 완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개월분 3박스에다가 플러스로 7포 박스까지 서비스로 나가는 구성입니다. 최대 할인율이 무려 65%까지 들어가서 쿠폰 적용가가 148,410원. 포당 가격이 1,500원 정도 꼴이거든요. 원래 이게 정가가 한 포당 5,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 있는 제품인데 1,500원 정도에 이거를 겟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개월짜리가 서비스도 나가고 그리고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쟁여놓고 먹기 제일 좋은 구성이어가지고 저도 이 구성은 몇 개씩 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90개 쟁여놓으면 꽤나 든든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 구성은 이렇게 비거너리 다이어트 젤리 7포 한 박스에 4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것도 선착순 500명까지 한정 특가로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인데요. 약간 반짝 프로젝트.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섭취를 해보실 수 있는 세트고, 이렇게 7일분 두 박스 2주 반짝 프로젝트는 할인율 60%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진짜 진짜 빵빵하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선착순 구매 이벤트랑 그리고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공식몰 리뷰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이벤트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란이랑 요 이벤트까지 꼭꼭꼭 잘 확인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구매 인증 이벤트에 당첨되면은 총 16만원 상당의 비건 비타 에너지 박스를 증정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캡슐 크림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인데 달바 크림은 한번 쓰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제품력이. 근데 그 크림이 들어간 비타 에너지 박스 요거를 증정드린다는 거. 이거는 진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너무 추워. 여러분, 저는 집에 다시 돌아왔고요. 저녁은 쉐이크랑 요거트. 과메기가 단백질이 많긴 하지만 쉐이크가 오늘은 땡겨가지고, 이거 송이송이님이 직접 만드신 쉐이크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성분이 그리고 진짜 좋아. 탄수화물 22g, 당류 1.5, 단백질 20.3g. 그리고 이게 살짝 그 꼬북칩 초코맛 나는 그 시나몬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력 있는 초코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요한 게 물을 타도 맛있어요. 저희 집 정수기가 그 정수만 되는 정수기인데 냉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시원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냉장고에 해놔야 되는데 오늘 쉐이크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곡물 맛은 안 먹어봤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연하게 타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그 씹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연하게 타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 오 마이 갓. 요거트가 좀 됐는데 안 상했겠죠?
귤 그릭 요거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만큼? 오. 오, 맛있겠다. 짜잔. 그릭 요거트에다가 치아씨드, 카카오닙스, 그래놀라. 요거는 작년 생일 때 선물 받은 요거트 그릇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가 토끼 띠여가지고 토끼 그릇. 와, 귤 요즘 맛있더라고요. 존맛탱. 귤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너무 헤비하게 먹었다 하면은 그릭 요거트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가 무겁기 때문에 포만감이 좋아서 배부르기도 배부르고 그리고 성분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유산균이어서 유제품 이런 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릭 요거트 꼭 메이커 사서 만드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요. 첫째 날 아침. 오늘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눈까지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는데. 예? 오늘의 눈바디. 저 약간 여기 윗복근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뱃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스튜디오 도착해가지고 너무 추워서 히터 틀고 따뜻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어가지고 추억의 카이미 사무실 바로 옆이어가지고 일찍 도착했어요. 촬영 끝. 당장 2시간 반 동안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 너무 배고프다. 얼른 또 택시 타고 집으로 피신해서 얼른 밥을 차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끼는 오트밀 미역죽. 오트밀이 유통기한이 지나긴 했는데 안 죽겠지? 닭가슴살도 반은 그냥 소스 찍어서 먹고 반은 미역죽에다가 같이 찢어가지고 닭가슴살 오트밀 미역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초간단하게 끓이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그냥 대충 끓여도 똑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힘들게 끓인 것보다 대충 넣어줍니다. 요 정도? 간장 한 스푼.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끓는다 싶으면은 약불로 줄이고 오트밀 투척 세 스푼. 이렇게 오트밀이 익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어, 닭가슴살 다 됐다. 오트밀 익을 동안 닭가슴살. 이거 제가 새로 사본 후지스 닭가슴살이거든요? 냉장 제품이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그냥 먹어도 간이 짭조름하게 잘 돼있네. 뭔가 냉동은 해동하기 귀찮아가지고 냉장을 사본 건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네요. 요거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찍어 먹으면은 진짜 약간 좀 오버하는 거지만 치킨 먹는 느낌? 제가 숯불매콤도 먹어봤는데 냉장고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많이 매워가지고 닭가슴살 찍어 먹기에는 요게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잔! 오트밀 닭가슴살 미역죽입니다. 약간 물 조절이 좀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죽보다는 약간 국 같은 느낌이 됐는데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김치. 열무김치에다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랜만이에요. 제 이 오트밀 미역죽이 제 완전 다이어트 식단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역국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미역이 또 건강에도 좋고. 여기다가 깨 뿌리고 참기름. 냄새. 참기름 진짜 미쳤나봐. 누가 만든 거야? 닭가슴살은 사실 처음 넣어보거든요? 진짜 건강식.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먹으면은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수지스 닭가슴살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 끝! 너무 맛있다. 이제 카페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가기 전에 비타민 하나 또 먹어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를 하게 돼. 너 한 방울 남은 거 없나? 소마랍. 오늘 또 왔어요. 여러분, 저는 서브웨이로 저녁을 먹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서브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서브웨이 조합. 서브웨이. 로케세리 15cm 위트빵으로 해주세요. 양쪽 빵 다 파주세요. 그리고 아보카도 이따 추가할게요. 오이, 피망, 피클 빼주세요. 소금, 후추 많이 뿌려주세요. 와우. 리치한 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이렇게 자면은 아침에 또 버석해지거든요. 그 건성인들은 공감을 할 것이야. 그래도 피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원래 집에 와가지고 할 일이 더 많았는데 서브웨이 먹고 집 들어왔는데 제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 일이 많은데 내일로 미뤄두고 다음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물 좀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거, 요렇게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살이 빠져도 48kg 이하로 안 내려갔는데 습관들을 또 조금씩 바꾸니까 지금 46kg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술을 안 먹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약속이 있긴 한데 저는 이만 일은 잠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의 눈바디 3일 동안 클린하게 먹고 또 저녁 일찍 먹고 관리했더니 진짜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를 오늘 봐버렸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였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였어. 최근에 운동을 또 안 했는데 사실 진짜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단이잖아요. 이제 살도 뺐으니까 유지를 하면서 근육 늘리는 방식으로 한번 계속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식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마켓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켓이랑 이벤트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관부. 너무 떨려요.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 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 있으시면은 글로 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궁금하니까 허리 재보기. 23, 22, 배꼽 부분. 24인치.